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가 그렇죠. 중요한데 특히 네, 낮 방법이.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돌릴 때는 커튼 쳐야 되는 거 이게 또 핵심이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햇빛을 좀 가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에어컨 똑똑하게 쓰자. 18도로 틀었다가 26도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26도로 틀어서 그냥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 하나, 둘, 아, 이건... 셋. 자, 18도로 틀었다가 26도로 변경해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 그렇게 해요? 네. 아, 에어컨 안 트신다면서요? 아니, 가끔 가끔 틀 때. 네. 어. 아, 18도를 틀었다가 네. 춥기 때문에 26도로 올리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왜냐면 26도로 키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안 시원해가지고 오래 키게 됩니다. 예, 예. 근데 18도를 딱 해놓으면은 금방 추워가지고 빨리 꺼야 되겠다. 26도로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대부분 네.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 금방 끄죠. 자,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1번. 오, 맞네요. 네, 맞네요. 오, 저는 정답이네요. 네. 진짜인지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26도로 유지한 경우 600와트까지 소모 후 약 200와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18도로 맞춘 후 26도로 변경하면 900와트까지 소모 후 100와트로 떨어져 유지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김사 씨 말이 좀 맞는데요. 자, 18도로 틀었다가 26도로 내릴 유지할 경우에는요. 처음에 전력 소비량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나 바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급격히 다시 전력 소비량이 낮아지는 반면에 처음부터 이제 전기량을 아끼겠다고 26도로 맞추면요. 서서히 전력 소비량이 올라가지만 오히려 전력 소비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아끼시려면 처음에 급격히 올렸다가 피크를 치고 낮추도록 하는 것이 전기를 아끼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